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. 우리 저 이 기자님이 이 바이오가 전공이시잖아요. 근데 그동안에 뭐 코스닥 대장주였는데 시가총액이 엄청 줄었어요. 이게 잘 나갈 때는 코스닥 시가총액이 한 10%가 넘었었는데 네, 최근에 보니까 한 6%. 그것도 이제 최근에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올라오면서 대장주를 내준 것 같아요. 그죠? 네, 맞습니다. 네, 상황이 어떤가요? 네, 사실 이제 항상 코스닥 1등 업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였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 공식이 이제 깨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가 총액이 9조 3천억 원으로 10조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고 그 에코프로비엠은 좀 올라와서 지금 10조 4천억 원입니다. 그래서 1조 1천억 원 가량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. 근데 사실 이달 초만 해도 그 차이가 한 천억 원 정도밖에 안 났었거든요. 근데 그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더 떨어지고 에코프로비엠은 약간 상승을 하면서 더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. 조 단위로 벌어졌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눈여겨볼 것은 그 에코프로비엠의 상승 이유입니다. 유상증자를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. 그래서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유증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약간 시장에서는 하락 그래요. 약간 악재로 받았죠. 약재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정말 성장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은 상승하기도 하는데요. 그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5천억 원 규모의 유증을 하겠다는 계획을 공시한 이후에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에코프로비엠이 그러니까 반도체랑 2차 배터리 소재 업체거든요. 그래서 이쪽 산업의 굉장히 성장성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. 그 반도체는 오히려 그 반대로 아니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바이오는 오히려 약간 이제 사실 성장 모멘텀이 조금 주춤한 건 아니냐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참 이게 주식시장을 보면 그 굉장히 변화가 무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. 이게 기억나시겠지만 얼마 전에 에코프로비엠은 대주주가 내부자화를 해서 맞습니다. 주가 거의 뭐 반토막으로 폭락했던 주식이잖아요. 그리고 참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변화가 무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어쨌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뭐 전반적으로 바이오나 헬스케어 섹터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지는 않은데 네. 다시 뭐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은 없나요?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뭐 당분간은 상반기까지는 일단 없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바이오 기업들 많이 투자하고 엑싯을 해야 되는 그런 VC들도 굉장히 고민이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보로노이가 사실 지난달에 수요 예측 진행했었는데 기관 투자자가 한 20개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고 해요. 그래서 자진 상장 철회를 했고요. 지금 다시 하긴 하겠지만 그만큼 투심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그럴 것이 작년 하반기에 상장된 바이오 업체들의 공모가 이후의 추이를 보면은 공모가가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공모 때 들어간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작년 8월에 상장한 바이젠셀이 공모가가 52,700원이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,100원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그걸 계속 들고 있었으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, 근데 이게 뭐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뭐 규노, HK 이노엔 등등도 굉장히 뭐 작게는 20%, 크게는 30, 40%씩 다 하락한 상황이어서 지금 굉장히 바이오 투심이 얼어붙었다.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, 그 에코프로비엠이랑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두 개 기업의 실적 전망치만 봐도 사실 좀 차이가 큽니다.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,700억 원, 370억 원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0%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수준이거든요.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작년보다는 상승하지만 그 상승세가 지금 많이 꺾인 상황이거든요. 2019년, 2020년 매출액 성장률이 40에서 50%인데 올해 1분기 성장률만 보면 7% 정도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성장을 계속하지만 그 성장 추세를 이제 예전만큼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가 측면에서는 그 기대감이 좀 사라진 상황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뭐 그렇긴 한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고 하는 이슈도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그 검찰의 어떤 조사나 이런 게 좀 더 진행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아마 대주주에 대한 어떤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런 것들도 아마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감안해서 플레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광수 기자님,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.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